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무심천에 묻고 싶었다고 그 다음 뉴스에 나왔어요. 네. 청주 무심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벚꽃 소식이. 아니 충북 뉴스가 아니고 전북뉴스. 전북 뉴스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전북 무심천의 벚꽃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가 봐요. 네. 일본에도 벚꽃이 유명하죠? 그렇죠. 일본 이름으로는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보니까 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네. 날짜가 별로 있네요. 네. 가장 빠르게 있는 데가 여기가 어디가요? 밑에 큐슈. 큐슈. 네. 거기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후쿠오카 3월 19일에 거기. 후쿠오카. 마즈르코에 거기네요. 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후쿠오카잖아요. 거기가 역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제일 먼저 피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토. 거기가 교토. 교토. 네. 교토가 이제 3월 29일부터 지금 비고 있는데 그때. 3월 29일 되기 전에 한 20일쯤에 교토에 갔다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은 사쿠라가 안 폈으니까 그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가 3배가 차이가 난대요. 사쿠라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다음 주 이제 27일부터는 그때 말했는데 호텔비가 3배래요. 매진. 네, 호텔도 없고, 가격이 다 3만 엔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일본, 그, 사쿠라. 네. 단지가 대단하겠죠? 뭐,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되죠? 아니죠. 뭐, 신촌 같은 사쿠라예요. 네. 그럼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역시, 교토의 아라시야마니. 교토. 예쁘죠. 산 전체가 이제. 네. 사쿠라. 그리고 지금 도쿄 우에노 공원. 도쿄도 3월 22일 날. 예. 그렇죠. 네. 3월 달에지만 도쿄의 우에노 공원이 이제 유명해요. 여기 좀 크레이지 색깔은 뭐 거기는 산맥지대라서 산이 있는 거라. 네. 거기는 추운 데라 이렇게 일본은 가운데가 이제 높은 산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 있는 건가 조금 근데 산에서는 비지만 늦게 비죠. 홋카이도는 벚꽃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거기 뭐 5월 달에 빈다고 하는데. 아, 5월 달에. 네, 가장 네. 그 추운 지방이니까. 그렇죠. 네. 네, 우에노 공원에 이제 사쿠라는요. 보통 저기를 해요. 사쿠라는 그 하나미라고 그래요. 그 벚꽃군요, 구경. 꽃구경은 하나미라고 그랬는데, 하나미를 하러, 이제 일본에서는 꽃 밑에서, 이렇게 가라오케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요. 아, 꽃 밑에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계룡사에 가면은, 거기 혼통 그 주점들, 네. 그래서 각설이들이 막, 각설이 타령도 하고, 막, 계룡사 가보셨나요? 아니요. 예. 벚꽃축제 때, 요즘 이제 계룡사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아, 거기는 되는 건데요? 무신전도 옛날에는 그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시원한 선생님 가봤나요? 기억나요? 뭐, 벚꽃축제?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구나. 하여튼 뭐, 요즘 벚꽃축제 난리 났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강산도 미워요. 국구경이 아니고. 금강산도 식구경? 식구경, 국구경이 아니고 식구경. 있잖아요. 네. 일본도 하나요리 단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 그 속담이 있어요. 꽃보다 견단, 단고. 일본은 이제 세 개짜리 저번에 봤죠. 꽃지에다가 이제 껴서 먹는 그 단고, 견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벚꽃 밑에서 이제 먹는 게. 그러니까 사쿠라보다 진짜 밑에서 술 먹고 음식 먹고 요새는 다 가라오케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일본에는 뭐 고성관광 해도 괜찮나요? 네 뭐 떠들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심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4월 학기예요 네, 3월이 아니고 4월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벚꽃 필 때쯤에 이제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신입생도 들어오고 회사도 학교도 서울 학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환영회 겸 예, 사쿠라 꽃 밑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사쿠라가 이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인데 빨리 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이쁜 거 아닐까요? 아, 아쉬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쿠라가 어떻게 일본은 국화가 됐나요? 국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본은 국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쿠라하고 국화 있죠. 진짜 노란 가을에 피는 국화. 예. 네. 그것이 이제 천황의 산진이 국화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게 사쿠라라고 하는데, 네. 특별히 그 나라의 냄새야? 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쿠라가, 사쿠라가 피다가 사쿠라 사쿠거든요. 그리고 사쿠라 떨어지는 게 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보가 있잖아요. 우체국에서 날라오는, 정보? 정보 있잖아요. 어머니 의도, 짧게 하는 있잖아요. 그거로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네. 근데 합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쿠라, 사쿠, 이렇게 왔어요. 벚꽃, 폈다. 아, 벚꽃이 폈다. 예. 아, 희소식이다. 네. 희소식. 그래서 네. 예, 합격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이제 전보 할 때는 그 숫자 단어 숫자만큼 요금이 나왔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기억을 하네요. 예, 옛날에 그래서 이제 사쿠라가 상징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화가 없을 때는 저 전보를 친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불합격 이렇게 안 하고 사쿠라 치르. 벚꽃이 떨어졌다. 이렇게 오니까. 좀 상처를 좀 틀을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일본에 그 유명한 사과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합격사과. 네? 합격사과 모르세요? 고가쿠 링고.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수확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사과 몇 개가 좀 안 떨어진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슬픔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젊은이가 저거다! 저 안 떨어진 사과를 합격사과로 팔아보자. 그래서 합격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합격사과로 팔았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합격사과가 유명했어요. 합격. 네. 왜 제가 모르죠? 선생님 모르죠? 합격사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 배터리가 다 됐네요. 네.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네. 선생.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일본의 꽃구경 하나미니 이키마쇼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